안녕하세요. 오늘은 움직이는 애벌레 종이접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이접기에 앞서서 애벌레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종이접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색종이, 가위, 사인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빨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절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으시면 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시 펼쳐주세요. 이렇게 중심선이 생겼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다시 절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꾹꾹 눌러주세요. 접은 종이를 다시 펴주시면 또 다른 선이 하나 생겼죠? 이 선을 기준으로 종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종이는 사용하지 않고요. 오늘 사용할 종이는 이 종이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절반을 접어주세요. 다시 꾹꾹 눌러주시고요. 펼쳐주세요. 중심선이 또 생겼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쪽 면을 절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절반을 접어주세요. 꾹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반대쪽 면도 절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절반을 또 접어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절반을 접으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종이가 열리는 면을 위쪽으로, 닫혀있는 면을 아래쪽으로 해서 애벌레를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건데요. 잘 보세요. 가위 사용하실 때는 손 조심하시고요. 양 끝을 보면은 이렇게 애벌레의 얼굴이 동그랗지 않고 반듯하게 나오는데요. 여기를 애벌레의 얼굴을 좀 동그랗게 다듬어 주세요.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뭐 취향에 맞게 얼굴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뭐 사인펜이나 색종이, 그 다음 볼펜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사인펜으로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에 준비했던 빨대를 이용해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동작하니까 잘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